안녕하세요. 요번에 게이밍 컴퓨터를 한대 매입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요 컴퓨터입니다. 이 케이스도 아주 고급스럽고 괜찮고요. 전면에 이렇게 LED가 3개가 나오고 뒤에 후면에도 LED가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요게 사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게 i7 11세대 11700K. 정말 좋죠. 8코어 16스레드. 이 정도면은 뭐, 야, 멀티 작업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그러한 CPU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메인보드가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Z590, 이 와이파이까지 되고요. 블루투스까지 기본적으로 되는 그러한 메인보드입니다. 정말 고급형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메인보드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잘안 보입니다. 전부 다 까만색이라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메인보드가 그러한 싸구려 뭐 6, 7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그러한 메인보드가 아니고 이게 아마 20만원 후반대에 30만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메인보드로 알고 있고요. 뭐 정확한 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게 4년 정도가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메인보드가 상당히 고급형 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쿨러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파워 쿨러입니다. 그리고 이 쿨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60.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게임 다 구동이 되죠. 완벽주의자분이 아닌 이상 웬만한 게임은 아주 원활하게 구동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 16기가 지금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32기가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멀티 작업을 하시거나 완벽주의자가 아닌 무난하게 게임을 즐기실 분들, 그러한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그러한 컴퓨터 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파워는 약 700W 정도 될줄 알았는데 정격 600W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는 M.2 제가 신품을 집어넣었고요. A데이터 제품을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00기가 제품이고요. 이 정도 사양이면 정말 탐나는 그러한 컴퓨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외관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3D 마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에 관련된 게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3D 마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픽 카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픽 카드를 제거를 했을 때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먼지도 별로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렇게 3D 테스트를 해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렉이 걸리는지, 화면이 깨지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테스트 영상. 이게 로딩이 긴지 짧은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건 그다지 중요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픽 카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렉 걸리는 거는 전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능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웬만한 게임들은 무난하게 구동이 된다고 보셔도 좋을 듯 하겠네요. 사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분이 아닌 이상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히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다. 그리고 멀티 작업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컴퓨터 사양은 11세대 i7 11700K 제품이고요. 메모리가 32기가, RTX 2060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가 Z590, 상당히 고급스러운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정도면은 장기간 사용을 하셔도 고장 없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만큼 메인보드가 저가형보다 조금 고가형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고장률이
많이 낮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D 테스트를 다 마쳤고요. 네 점수 7553, 평균 7935, 최고는 9102 이렇게 나와 있네요. CPU 점수는 12319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픽 점수는 707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는 성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는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상품화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중고장터에서 이 정도 사양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부품 모델명에 따라서 약 한 50에서 한 70만원 사이 이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높은 제품들은 이것처럼 부품들이 저가형 부품이 아니고 전부 다 고가형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고요. 조금 가격이 낮은 거는 메인보드나 다른 부품들이 저렴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는 부품이 괜찮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형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싸게 판매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비싸게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 부품이 저가형에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고급형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 상태나 외부 상태가 좋게 되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비싸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부품이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고급형 컴퓨터가 또 매입이 들어오게 되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